사실 대기업까지 다니시고 예. 그러시다가 출간 이유가 좀 굉장히 궁금한데요. 제 그 젊었을 때 아주 제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그 명을 달리했어요.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내 차례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죠. 어?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만 좀. 아니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이 있었는데 네네. 형제들이 갑자기 아침에 멀쩡했던 애가 저녁 때 이제 가고 또 하나는 저녁 때 멀쩡했던 애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3남매였는데 예. 나 혼자 남았죠. 군인이었을 때 그때 장교로 있었는데 근데 라디오에서 뉴스가 들리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뉴스가 귀에 확 와닿더라고요. 그냥 이제 산에서 그 떨어져서 뭐 사고가 있었다. 어제 일요일 날에. 그건 이제 월요일 날 뉴스로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렇게 이상하게 꽂히더라고요. 마음에. 뭐지? 했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. 동생이 그렇게 됐다고. 그때는 이제 저녁 때 멀쩡하게 잔 애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눈을 감았죠. 그래서 그때도 처음에 겪었을 때만 해도 좀 긴가민가 했는데 두 번째 또 겪고 나니까 이게 아니다 싶더라고요. 제 그런 갑작스러운 그 일을 당하시니까 네. 야, 그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진짜. 그 당시에는 그런 용어가 없었는데 요새는 보니까 이제 공황장애라는 말로 그거를 표현하더라고요. 정말 그때는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 등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. 이렇게 차를 몰고 갈 때 요새 황색 실선을 놔두고 이렇게 마주 달리잖아요. 그렇죠. 저거 넘어오지 않을까. 극심한 공황장애에 시달렸죠.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? 이게 이제 궁금해졌어요. 정말 그 완전히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 영혼이라는 게 그러니까요. 남아서 뭐 윤회를 하는 건지. 사람이 하루를 살더라도 그런 걸 알고 살아야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100년을 살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그런 그 절실한 진리의 탐구 정신이 좀 들었죠.